현지 시간 22일 아침 6시쯤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함초, 중국명 러나이 자오로 건축 자재를 나르려는 필리핀 보급선이 접근하자 흰색 중국 해경 경비함이 가로막습니다. 두 척 모두 항로를 바꾸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중국 경비함 바로 앞으로 지나가던 필리핀 보급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203이란 선체 번호가 새겨진 중국 측 뱃머리와 이를 피하지 않고 직진하던 필리핀 보급선의 선미가 부딪힌 겁니다. 자칫 배가 전복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필리핀 선원들이 나와 충돌 부위를 살펴봅니다. 2시간쯤 뒤엔 필리핀 해경 경비함 두 척이 중국 어선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서로 배전이 부딪히며 충돌했습니다. 중국은 해경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不专业危险方式故意穿越我方正常执法航行的海警5203舰舰首导致轻微擦碰。 필리핀 당국도 즉각 반박에 나서 충돌 책임을 중국 측에 돌렸습니다. China'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actions have clearly imperiled once again the safety of the Filipino crew.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행동이 위험하고 불법적이었다며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건축 자재와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8월 필리핀 보급선에 중국 해경이 물대포를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엔 양측 선체가 직접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